작은 시골 마을에요. 존 맥케나라고 하는 휘슬 연주자를 기리는 휘슬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가요. 여름을 맞은 아일랜드는 사방이 꽃과 초원으로 덮여 있습니다. 초록섬 아일랜드가 가장 다채로운 빛깔을 띠는 계절이죠. 푸른 하늘 아래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초원. 한 폭의 그림 같죠? 여행자의 발길을 붙들고야 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사람의 힘으론 만들 수 없는 천상의 화원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오래 그 꽃밭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축제라길래 춤추고 노래하는 흥겨운 자리를 생각했는데 축제 장소 중 하나가 성당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존 맥케나는 이 지역 출신의 전통 아이리시 플룻 연주자인데요. 마을에선 매년 그의 일생과 음악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사흘간 열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그를 기리는 추모 미사입니다. 음반과 악기를 제단 앞에 모아놓고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 존 맥케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음악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숙한 추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Why many people came here and pray for John McKenna in the church? Well, this is the area where he was born and reared. He was up on the mountain here behind us. This would have been the church of the Irish people. It's a mixture of everything. And our religion and our music tradition and our folklore tradition and all of that, they go hand in hand and are part of what we are. So it would be wrong to just separate religion totally from music or music from religion or whatever. So that's why the people come here. They thank the Lord for the tradition. 저게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이 기리는 연주를 그 사람 음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뮤지션인 거예요. 존 맥케나라는 사람이. 존 맥케나의 무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 그는 죽어서도 참 행복한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와 전통 음악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모두 계속 하나가 된 채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그게 아일랜드 힘인 것 같아요. 전통을 지키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전통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우고 존 맥케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작은 시골집에서의 연주라는 미니 공연입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마을 사람들이 존 맥케나의 생가에 모여 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단소, 뭐 가야금, 장도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냥 시골집에 앉아갖고 캠마루에서 같이 합주하고 좀. 뛰어난 음악가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를 잊지 않는 사람들. 정말 감동적인 축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음악을 하는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은 늘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보면 호수 물결들이 다 바람으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리시 음악의 고향 골웨이. 이곳에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호숫가에 서서 가만히 저를 들여다봅니다.